아니라니까? 아, 제발 오해 좀 하지 마. 아이고, 오해 같은 소리 하고 있네. 확실한 걸 봤는데도 무슨 오해야, 오해는. 엄만 솔직히 최주임 착하고 순진한 점을 높이 샀었어. 어? 가진 건 없어도 사람만 좋으면 되지 그랬는데 세상에 어떻게 사람의 뒤통수를 이렇게 쳐? 아이고, 수인이를 만나면서 너랑 약혼까지 하고 나 참 기가 막혀서. 아니라니까? 수인이 만나면서 나랑 약혼한 게 아니라 수인이랑은 옛날에 헤어지고 그 뒤에 나랑 만난 거라니까. 그리고 수인이 만난 것도 그래. 정우씨가 무슨 죽을 죄지였어? 남녀가 한 사무실에서 일하다 보면 가까워질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다 보면 잠깐 만날 수도 있는 거지. 어휴, 이 맹추야. 잠깐 만난 여자 사진을 약혼녀 집까지 들고 들어와? 그리고 그게 보통 여자야? 네 친구야, 친구 수인이라고. 네가 순진해서 속고 있는 건지도 몰라. 너 지금도 둘이 몰래 만나고 있으면 어쩔래? 너 몰래 둘이 지금도 연락하고 있는 거면 어쩔 거야? 아니라니까? 아니라고! 엄마 왜 사람 말을 못 믿어? 믿게 해야 믿지. 엄마 느낌이 너무너무 안 좋아. 정말 찜찜해 죽겠어. 엄마! 아휴, 기분 나빠서 더 말하기도 싫어. 아휴. 지금도 몰래 만나고 있으면 어쩔래? 너 몰래 지금도 연락하고 있으면 어쩔 거야?